그리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의 선정으로 들어간다. 그 한 단계 또 높아진 거예요. 그 팔선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차츰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모든 마음 작용이 소멸된 선정으로 들어감. 마음이 그냥 소멸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목석이 돼버린 거지. 그런 보살행도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소승불교는 이게 목적이라. 이게 목적이라.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생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대승불교에서는 아주 꾸짖죠. 네 혼자 그렇게 목석이 돼버리면 이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석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이 세상에 같이 찢고 뽑고 더불어 살면서 남을 돕기도 하고 또 남에게 뭐 부득이하게 피해를 주면 또 피해를 주는 대신에 또 더 많이 보답을 하고 또 더 많이 베풀고 이렇게 보살행으로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화엄경이고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여기 성문의 마음이 여덟 가지 해탈에 머물렀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능이 일신 현 다신하고 능이 한 몸에 몸으로 많은 몸을 나타내고 이런 거 뭐 영화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한 몸으로서 많은 몸을 나타내고 다시 많은 몸으로서 한 몸을 만들며 흑공 가운데서 화정에 불의 선정에 들고 흑공에서 불의 선정에 들고 불을 일으켜 가지고 그 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주자와 실제공이라 흑공에서 걸어다니고 머물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인다. 이거 이제 성문들은 그런 신통을 또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상 출수 신화화 몸 위에서는 물을 막 뿜어내고 몸 밑으로는 불을 막 뿜어내고 이런 신통만 있어도 참 포교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또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가지고 한 10m쯤 이제 허공에 떠가지고 밑으로는 물을 막 뿜고 위로는 불을 뿜고 또 이제 위로 물을 뿜고 밑으로 불을 뿜고 이런 능력 이런 것을 보인다면 얼마나 놀랄 거예요. 세상을 물난케 한다고 잡혀갈라나. 그러면 싹 숨어버리지 뭐 또. 없어버리지. 그리고 딴 데 가서 딱 나타나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른 불법으로 정법으로 이제 인도하면 되니까 방편상 이런 능력만 있으면 대단하죠. 신상추라 신하 수라 몸 위로 불을 뿜고 몸 밑으로는 물을 뿜어. 여시계의 일념 중에 이와 같은 것을 다 한 생각 가운데서 종종자재 무변량이나 가지가지 자재한 것을 한량없이 하지만 성문들은요, 나한들은 그게 가능해요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 피불구족 대자비하여 그들은 큰 대자비 보살들이 갖는 자비를 구족하지 못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구족하지 못해서 불이 중생 구불도 호되 중생을 위해서 불도를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승은 중생을 위해서 불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안녕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주 전문가 스님들이 자기 안녕만을 꾀 평생 자기 안녕만을 꾀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빚만 지고 가는 거예요. 남에게 아무 보탬도 안 되고. 불이 중생 구불도 호되 중생을 위해서 굴도를 구하지 아니하되 상능현차 난사이하든 오히려 능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성 변화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보살들은 크게 요익하고 자제하는 힘이겠는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자유자재한 힘이 있는 것이겠는가. 그래 이제 보살과 성문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놨습니다. 잘 그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를 비유라 했어요. 해와 달의 비유라. 그 이제 불보살의 그 어떤 그 능력과 또 그 중생을 위한 그런 그 마음가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어 이를 유허공에 비유하면은 해와 달이 허공에서 논했는데 영상 보변 어시방이라 그 그림자가 시방에 가득해 지금 해가 떴으니까 햇빛이 시방에 가득하고 달이 뜨면 또 달빛이 시방에 가득하잖아요. 그 내 못, 그 다음에 뭐 하천, 못, 방죽, 연못, 뭐 그리고 또 물에 떠놓은 그 그릇에 떠놓은 물, 뭐 이런데 어디 있는 물이든 간에 큰 못이나 작은 못이나 그릇에 떠놓은 물이나 또 중보 하해 여러 가지 보배가 있는 하천과 바다에 미불현 인달하여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듯이 해와 달은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다 나타납니다. 보살 색상 역부연하여 보살의 색상도 보살의 모습도 또한 이와 같아서 시방 보현 부사이라 시방에 널리 나타난 것이 불가사의하다. 차계 삼매 자제 법이니 이것은 다 삼매의 자제한 법이니 유유열애 능정년이라 오직 열애만이 부처님만이 능히 정득해서 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비유입니다. 여 정수 중 사병상이 맑은 물 가운데 네 가지 병사들의 모습이 네 가지 병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인도에서는 지금 뭐 우리 그 군사들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너무너무 지나치게 발달했죠. 뭐 지구상에 70억 인구를 뭐 100번을 죽이고도 남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니까. 옛날에는 기껏해야 사병상인데 코끼리 부대, 그 다음에 말 부대, 그 다음에 이제 기껏해야 말이 끄는 그 전차 부대, 그 다음에 보병 걸어다니는 부대. 보병이 뭐 거의 90%가 보병이고, 뭐 말이 몇 마리나 되면 코끼리가 몇 마리나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사병입니다. 코끼리, 말, 전차, 전차가 아니지 그냥 말이 끄는 수레니까. 그 다음에 보병. 그들이 각각 별이 교삽이라 각각 다르지만은 그 서로 섞이고 잡됨이 없어. 금극 호시 유신다라 그 사람들이 갖는 칼, 창, 뭐 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개주 거여 비일종이거든. 개는 상투, 갑옷, 수레 그리고 또 큰 수레, 작은 수레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수기 소유 상차별이라 그 있는 바를 따라서 서로 차별했어. 그렇죠. 옛날 뭐 군사들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삼국지 영화만 보더라도 뭐 상당하죠. 상차별에서 막골개어 수중현호대 다 물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대. 물 가운데 영상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수중 본무 분멸인들하야 물 가운데는 본래 스스로 분별이 없어. 물은 아무 분별이 없어요. 그런 그림자만 나타날 뿐이야. 보살 삼매 여겨시니라 보살의 삼매도 또한 이와 같다. 보살 삼매 안에 환하게 다 물에 그림자 나타나듯이 그러한 그림자가 다 나타난다. 그 이제 사병 네 가지 병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전쟁을 하고 무슨 칼을 쓰고 활을 쓰고 창을 쓰고 갑옷을 입고 뭐 수레를 끌고 이런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물에 나타난 그림자일 뿐이야. 보살의 삼매 속에서도 우리가 다 나타나 있어. 우리가 다 나타나 있어도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보살은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비유예요. 해중유신 명선음이니 바다 가운데 신이 있어. 바다 가운데 신이 있는데 이름이 선음이라. 잘할 선자 소리음자. 소리에 대해서 뛰어나다 이런 말이죠. 기음이 보순 해중생이라 그 소리가 널리 바다에 있는 중생들을 다 수순해. 바다에 있는 신이니까 바다에 있는 중생들을
소리를 다 아는 거지. 바다에 있는 그 중생들에게는 다 지시도 내리고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다 한다 이 말이요. 소유 원음 개변요하야 그 가지고 있는 소리 말 소리는 다 가려내고 알아서 영피일체 실 환멸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 일체로 하여금 다 기쁘게 한다. 그렇죠. 선음이라고 하는 바다 신이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든 중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 있는 중생들이 이 육지에 있는 중생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생명체가 훨씬 많아요. 육지에는 바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는 바다의 것은 그 불과 몇 가지밖에 모르죠. 우리가 자주 대하는 그런 것밖에 모르지만은 육지에 있는 것은 뭐 이래저래 알기는 많이 알죠. 그렇지만 바다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을 다 기쁘게 한다 이 말이요. 피신이 구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어도 선음이라고 하는 바다 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 신은 바다 신은 탐진치 탐애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도 탐진치는 못 버린다 이 말이야 그 신은. 유능선의 일체음이여든 오히려 능히 일체 소리를 다 할 줄 안다. 모든 소리 바다에서는 다 소리를 할 줄 알거든. 항부 총지 자절에게 하물며 보살이 그 총지 다 기억하는 힘 자제하는 힘 자유자재한 그런 힘이 이불 능령 중환이야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지 않겠는가. 하찮은 바다에 있는 신도 그렇게 바다에 있는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데 보살은 불보살은 모든 법을 다 기억하고 있고 자유자재한 힘이 있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 불보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한다. 그걸 비유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부인 명변제라 변제 비유라. 변제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 부모 구천 이득생이라. 부모가 하늘에 천신인데 빌어가지고서 얻었어. 변제라고 하는 그런 거 딸을 얻었다 이 말이야. 약유약 낙진실이면 만약에 어떤 이가 악을 버리고 진실을 좋아한다면은 입피 신중 생묘변 하나니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몸 가운데에 들어가서 묘변을 낸다 미묘한 변제를 낸다 이 말이야. 그 사람 능력을 내가 가져온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피유 탐욕 진해치야. 그런데 그런 능력은 있어도 탐욕과 진해치 진심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있어. 내가 화엄경을 잘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설명하면서도 온갖 인간적인 약점은 다 가지고 있어. 탐진치 삼독 다 가지고 있고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내 건들면은 화나고 또 날 좋게 해주면 또 기분 좋고 여기 이제 변제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이것도 역시 신인데 그런 능력이 있어도 이제 탐해치를 다 가지고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살은 그거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능수행 변제어든 오히려 능히 수행해서 변제를 준다. 변제를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탐진치 삼독이 있으면서도 그래요. 아직도 능력은 있어도 완전한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누구나 같은 거죠. 그게 이런 것도 속에다가 그런 것을 깔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능력 있고 돈도 많고 벼슬도 높고 그런 벼슬 높은 사람들일수록 또 화가 더 많지. 또 어리석기로 말하면 더 어리석고 돈 많은 사람도 화 많고 어리석고 얼마나 화 잘 내는지 말도 못하지 또. 또 왜냐하면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뭐 신문에 나는 것들 보지요. 신문에 나는 것들 뭐 소위
참 입에 올리기도 그 못한 그 갑질이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 뭐 군인들도 그 계급 높은 사람들이 그 저 밑에 저거 한 사람들인데 막 그냥 별별 거 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내 요즘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어느 부대에 법회가 있어서 그 갔는데 별 두 개짜리가 이제 그 부대 이제 그 대장인가 뭐 하여튼 그래 해. 그 사람 초청으로 이제 갔어요. 저기 강원도 어디쯤 돼. 갔는데 뭐 병사들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 그 집 보살이 나왔는데 설치는 데 보니까 별이 세 개야. 군대는 그렇다네. 그게 관례래. 남편이 별 두 개면 자기는 별 세 개래요. 그 뭐 굉장한. 그리고 병사들이 그 밑에 무궁화 달고 뭐 그 대위 뭐 중위 이런 것들은 그 앞에 와서 차라리 별 두 개인 진짜 자기 대장인데는 뭐 대충 해도 그 별 세 개인 부인네 앞에서는 뭐 그야말로 슬슬 기는 거예요. 슬슬 기더라고요. 그게 뭐 그 관례가 쉽게 그 저 없어지지 않겠지. 네, 내려왔는데 이제서 그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그 군인들이 생각하면 가짠치도 않을 거예요. 이거 우리 늘 해오던 짓인데 뭘 그거 병사들 운전도 시킬 수가 있고 청소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심부름도 시킬 수가 있지. 그래 생각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라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은 또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야. 큰 문제가. 그게 어디 뭐 그게 저 법으로 무슨 일만 해야 된다 하는 게 딱딱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벼슬이 높아도 탐진치 삼독은 다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아도 탐진치 삼독은 다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뭐 온갖 그런 그런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데도 그래도 탐진치 삼독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찌 하물며 보살이 지혜를 갖추고 능히 중생들을 이익해 하지 않겠는가. 지혜를 갖추고. 보살은 탐진치 삼독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불보살은 그런 게 없는 분들인데 얼마든지 중생들을 이익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사비유. 이건 이제 그 마술사의 비유다. 비유 환사가 지환법하여 마술사가 마술하는 법을 잘 알아서 능현 종종 무량사라 능히 가지가지 할례 없는 일을 나타내미라. 그 다음에 수유의 시작 일월세와 잠깐 동안의 시간 한 하루 한 달 1년 일월세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또 성업 그건 시간이고 공간으로서는 성업 그리고 또 성업만 나타낸 게 아니라 아주 풍요로운 어떤 모습 크게 안락하는 대안락한 그런 모습들을 마술로 만들어내 보인다 이 말이요. 요즘 마술사들은 이런 정도는 못하지. 하나니 환사가 구유 탐해치라.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마술사도 뭐라고 탐해치 탐진치는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는 다 가지고 있어. 유능 환력 열세간 여든 그런데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능히 환력, 마술의 힘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든. 기쁘게 한다 이 말이야. 그 능력 가지고.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은 그 능력이고 탐진치는 탐진치야. 있거든. 항부 선정 해탈력이 하물며 다시 선정과 해탈의 힘이 보살입니다. 보살은 선정의 힘과 해탈의 힘이 이불 능력 중화야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환익해 하지 않겠는가.
탐진치 삼독이 다 떠난 불보살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환희케 한다 말이야. 아주 뛰어난 마술사는 그런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도 탐진치 삼독은 다 있다 말이야. 그런데 그게 다 떨어진 불보살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 비유라 그랬어요. 아수라가 전쟁을 할 때, 전투, 투전을 할 때, 전투할 때, 천 아수라하고, 그래, 아수라가 폐육이 퇴주하면, 아수라가 또 한 아수라가 폐육, 폐해서 져가지고, 육은 이제 코피 육자라. 코피 터졌다, 이 말이야. 코피 터져서 도망간다, 이 말이야. 어릴 때 싸울 때 코피만 나면 그만 져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애도 큰 애 코만 한 방 쳐가지고 어릴 땐 또 코피가 잘 나온다. 그게 또 그 저 건강상 좋은 현상이에요. 그 코피만 나오면 아무리 덩치 커도 그만 울고 가버려. 졌다 하고. 병장 그 여 급 도열을 병사들 또 그 뭐 온갖 무기들 그 술에 여자도 수레랑 큰 수레, 작은 수레, 그리고 도역, 뭐, 말하자면 부대들, 한 부대, 뭐, 한 사단, 군단, 이런 것들이 일시에 서익 막는 견 하나니, 일시에 다 숨어버리고, 능히, 그 나타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져버리면은, 아수라들은 싸우다가 코피만 터졌다면 다 도망가, 어디 숨어버려. 다 숨어버려. 그 많고 많은 숫자들이 다 한꺼번에 어디서 딱 숨어버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탐욕과 지뇌와 어리석음, 탐진치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능히 그 변화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변화를 가지고 있어 아수라들이. 하거든. 하물며 신통과 무해법에 머물러서 보살들은 그 말이야. 보살들은 하물며 신통과 두려움 없는 법에 머물렀어. 머물렀으니 운하 불능 현자재리여 어찌 능히 자제함을 나타내지 못하겠는가? 아수라도 하물며 그런데 불보살들이 그렇게 못하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황 비유라 코끼리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는 코끼리가 많으니까 경전에는 코끼리 이야기가 참 자주 나와요. 석재환인 유 상황하니 석재 제석천왕이 석재환인은 제석천왕이 상황이 있어. 상황 코끼리 중에서 제일 가는 코끼리를 상황 그래요. 코끼리가 있으니 피지 천주 욕행시에 그 사람은 제석천왕이 어디 가려고 하는 것을 다 알아. 아 비서가 이쯤은 돼야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내가 오늘 어디 간다 어디 가니까 뭐 자가용에 기름 얼마 넣고 뭐 세차하라 말 안 해도 다 알아. 코끼리는 아주 뛰어난 코끼리요. 그 천왕이 어디 가려고 하는 걸 다 알아. 좌화작 두 32호대 머리를 32개나 만들어. 32개나 이제 지가 변화해서 만들어. 일일유가 개구족이라 낱낱 머리에 6개의 코가 달렸어. 이빨이 달렸어. 유가. 상아가 달려가지고 다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일일 아상에 칠지수가 있어. 낱낱 그 어금니 위에 7개의 연못 물이 있어. 청정향결 단연만 하고 아주 그 물이 아주 깨끗하고 향기롭고 그리고 말썽하게 가득 차 흘러넘쳐 일일 청정 지수 중에 낱낱 청정한 못 가운데 물에 각 7연화 묘장 음식이여든 각각 7연화가 있어서 7개의 연꽃이 있어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거든. 피제 음식 연화상에 그가 다 그 잘 꾸며놓은 잘 장엄한 연꽃 위에 각각 유 7천 옥녀가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옥녀가 있어. 7명씩이나.
각각 일곱 명씩 해서 이 코끼리가 보통 코끼리가 아니죠. 머리가 32개에다가 그것도 낱낱 그 머리마다 여섯 가지 이빨이 있고 그 이빨마다 칠지수 일곱 개의 못에 있고 그 못물은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고 거기에 또 못에는 또 일곱 개의 연꽃이 피어 있고 또 연꽃 위에는 전부 일곱 명의 하늘 천상의 옥녀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선 기에 주중악하야 다 모두 그 옥녀들은 아주 그 춤도 잘 추고 재주가 많고 음악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연주해 춤도 추고 시도 읊고 노래도 하고 음악을 연주해서 이어 재석 상우라이라 재석 천왕하고 같이 즐긴다 이 말이야. 재석 천왕으로 더불어 같이 함께 즐긴다. 피상 혹부 사 본행하고 저 코끼리가 오히려 혹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버리고 자화 귀신 동제천에 스스로 그 몸을 변화해서 저 천신들과 같이 하며 위진태 실재평이라 위와 그 갖추고 있는 위와 나아가고 머무는 것이 다 제천과 천신들과 재평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가 대단한 코끼리죠. 유차 변현 신통역이나 이와 같은 변화와 신통역을 나타내지만은 이러한 신통역을 나타내지만은 피우 탐욕 지내치라 그들도 그 코끼리들도 그런 능력이 있어.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코끼리도 탐진치 삼독은 끝내버리지 못한단 말이야. 아, 이거 대단하지요. 참 사람 탐진치 삼독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84,000번이라고 하지만은 탐진치 삼독이 근본이잖아요. 탐진치 삼독. 탐욕. 그죠? 돈 탐욕, 명예 탐욕, 사람 탐욕, 자식 탐욕, 부모 탐욕. 온갖 게 전부가 탐욕이야. 그냥 좋은 물건 탐욕, 좋은 차 탐욕, 좋은 집 탐욕. 이 세상에 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돈을 탐욕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도 하고 사업한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그런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도 내용에는 전부 재산 탐욕이 들어있더라고요. 재산 탐욕 전부 그거야. 그러니까 탐욕과 또 탐욕 그것이 이제 우리가 뜻대로 안 되면 지내 성낼 진짜 성낼 애자야. 화내죠. 분노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부당하게 욕심 부려놓고 그 부당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화내는 거예요. 부당한 욕심 부렸으면 안 돼도 화 안 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괜한 욕심 부렸다고 뭐 이렇게 얼른 돌이킬 줄 알면은 그 사람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보통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화내고 그 부당한 생각을 일으켜 놓고는 왜 그럴까? 참 그건 왜 그렇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 치자가 있네. 그 다음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어서 자기가 부당한 생각을 일으켜 지금 얼른 부끄러워해서 걷어들여 버려야 할 텐데 한 생각 일으킨 게 그게 무슨 허망한 생각을 지 생각이라고 애착을 해가지고 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 탐진치가 근본이라 84,000번의 가운데 탐진치가 가장 기본이야. 이게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온갖 것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84,000가지 번외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왜 나요? 탐진치 삼독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금 미사일이 오고 가고 막 했었고 참 한국 사람들은 이게 미련한지 현명한지 태연해. 저기 괌도인가 거기는 전부 전쟁 준비하고 방공호
이야기하고 물을 막 사재고 그렇다네. 거기는 거기를 뭐 이제 떨어뜨릴 준비를 한다니까. 그것도 섬에다 떨어뜨리지 않고 섬에 돌아가면서 내 곳에다 떨어뜨린다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말을 해도 막 사재기하고 그게 또 이제 숨는 방공호가 요즘 나왔어요. 1억 4천만인가 되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뭐 옆에서 누가 사자고 막 해석하고 그런 미리 그런 정도인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까딱도 아니 얼마나 깜딱하네. 그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늘 그렇게 염려하잖아요. 아, 그 지진 많고 화산 많고 태풍 많고 하는데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일본 사람들은 매일 전쟁 했었는데 그 남한에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참 좋은 생각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 그 뭐라고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사는 동안은 뭐 편안하게 살아야지 뭐 걱정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막 마음 좀 놓고 뭐 죽을 때 죽을 값에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이렇게 무딜까? 남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에 무딜까? 저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떨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그 전쟁도 전부 탐진치 때문입니다. 전부 뭐 지배욕, 자기 어떤 그 권한을 유지하고 싶은 뺏을 사람은 더 자기 권력을 더 확장하고 싶은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또 영토를 지키고 싶은 전부 욕심이야. 따지고 보면 탐진치 삼독이 참 부처님은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중생의 그 어떤 그 모습을 잘 파악해가지고 너무너무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탐진치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만 교만한 마음 또 의심하는 거 불필요한 의심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부라고 하는 거 덮을 부자가 있어요. 자기 흠을 덮는 거 이게 중생들이 아주 뭐 전매 터커라 자기 흠을 덮는 거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흠을 덮는 거예요. 가서 증거 들어대서 들통날 때까지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전부 TV에 보면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래 나중에 다 그게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에 그렇게 물었을 때 부정하면은 나중에 들통났을 때는 한 10배 그 뭐 벌을 더 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진실하게 말한 사람은 감해주고 거짓말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더 아주 그 훨씬 더 벌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하여튼 뭐 발 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전부 탐진치 삼독입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 현실을 좀 현명하게 좀 이제 평이하게 평탄하게 살아가려면 탐진치 삼독을 항상 이마에 붙이고 살아야 돼. 내가 이마에 붙이면 안 보여서 모르려나? 앞에다 붙이든지 차에도 붙이고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뭐 식탁에도 붙이고 내가 탐진치 삼독을 부리지는 않는가? 과도하게 내가 어리석지는 않는가?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는 않는가? 과도하게 화내지는 않는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탐진치 이걸 석자를 크게 써가지고 한 100여 장을 써가지고 곳곳에다 붙여놓고 경계하면서 사는 게 이게 이제 아주 현명하게 사는 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 봐요. 계속 탐진치 나오잖아요. 탐진치.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진치가 있어서 탐진치가 있는데도 오히려 능히 이 모든 신통들을 나타내거든. 보살들은 하물며 어찌 하물며 방편과 지혜를 구족하고 모든 선정에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늘 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이 선정에 들고 저 선정에서 나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아스라의 대신 비유라 이거 하나 더 하죠. 저 아스라가 변하시니 아스라가 몸을 변화시켜요. 변화시니 다 금강제해 해중립이라 금강 이건 이제 다이아몬드로 된 어떤 경계 그 안에 있는 바다 가운데 바다를 밟고 들어가가지고 밟고 섰어요. 그런데 해수가 지심 근기반이야. 그래서 아스라가 얼마나 그 변화의 그 능력이 뛰어나고 그 변화에 의해서 몸이 큰지 예, 바다 가운데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갔는데도 반밖에 안 차 바다가 근기심이라 겨우 반에 근기 반이라 반밖에 안 차. 수공숨이 정재평이라 재등이라 머리는 수미산하고 똑같아. 그렇게 키가 커졌다 이 말이요. 그런데 비유 탐욕 지내치라. 그런 아스라도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은 다 있다. 탐진치 삼독은 그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능히 이런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거든. 보살로서 어찌하며 마원 마군과 원수를 항복받은 조세 등 세상을 비추는 등불 불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이무자재 위실력과 자재한 위실력이 없겠는가? 자유자재한 위실력이 없겠는가? 탐진치 삼독을 다 버린 불보살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이게 속으로는요 무슨 뭐 비유를 들고 하지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탐진치 삼독 주의하라 이 말 같아. 탐진치 삼독 조심하라.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한 100장을 써서 곳곳에다 붙여놓고 가는 곳마다 경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속뜻은. 이거 뭐 코끼리가 어떻고 뭐 아수라가 어떻고 그 얘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그냥 방편으로 지어내서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탐진치 삼독의 문제라.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마 제대로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